훨씬 이 문명 발달이 빨라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공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류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좀더 쉽고 많이 잡을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릇도 만들어야 되죠. 그릇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릇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불나고 자연스럽게 불나고 나면은 흙들이 딱딱해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흙을 빚어가지고 그냥 바깥에 야적장에다 불태우면서 하면은 웬만큼 익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투기라고 하는 거, 어울무늬톡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뻘에다가 놓고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모양은 이런 모양이더라. 손으로 미끄덩미끄덩 잡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어글무늬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도 그저 거칠거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고 나와야죠. 그래서 양쪽에 구멍도 뤄죠. 구멍을 뚫어 여기다 칡넝쿨로 해서 이렇게 끝메고 이렇게 나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들입니다. 이게 다 인간 머리 쓰니까, 이게 그 이른바 벌거숭이 인간이 그저 천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손하고 이 머리를 쓰는 데서 생겨난 겁니다. 특히 앞발을 들수 있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새 괴상한 사람들이 있어. 네 발로 기으면 오래 사는 줄 알고 네 발로 기 일부러 기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얘기를 제가 해서 웃으면서 저 인간 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구만 그랬는데. 자, 그래서 개취저 리하고 대개가 저 이께에서 취했고 해서 이른바 수렵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385쪽에 별도로 쭉다 정리를 했습니다. 복 제일 점에 문자의 시원인 복기씨의 획기가 아까 제가 번호를 붙여놓은 이유가 요거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천자문대관에도 거의 비슷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것이 바로 수렵과 그 다음에 업도구의 혁명이죠. 업도구의 혁명. 지금까지 없었던 이 물건을 만드는 것, 그거는 거의 혁명입니다. 혁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포이시 몰커널. 그러니까 복희씨의 가장 큰 공로는 바로 팔괘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팔괘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물을 만들었던 것. 그래서 수렵 채취가 가능했고, 그래서 또 단면 뭐냐면 인류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죠.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이 여러모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른바 그 결속력이 서로 간에 강해지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포이시 물건을 신농시 작하여 신농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요거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돼서 총목위사라고 하나요? 거기서 아니면은 창목위사 이렇게 해서 깎을착자입니다. 창목위사 그래서 깎을착자에 보면 울퉁불퉁해서 패이게 만드는 거죠. 창목위사 해가지고요. 그 나무를 깎아서 바로 뭐를 만드냐면은 보습을 만들고, 자, 신농시라고 쓴 이유는, 자, 복포이시는 자기 한몸다 희생해가면서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뒤에 보면은 또 포이시라고 하면서요. 포이시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물건들을 주어서 참 하느님에게 하늘에 감사드린다 해서 어쨌든 간에 제사도 올렸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죠? 그냥 요걸만 쓴 것이 아니라 생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짐승을 잡은 걸 가지고 하늘에 먼저 감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먹었을 것입니다.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포이시 몰컨을 신농시 작하여라고 하는 거니까 신농이라는 말은 뭐예요? 농사의 신이죠. 우리가 농사의 신은 신농시하고 그 다음에 곡식의 신은 누구예요? 후직으로 표현하죠. 후직은 종자를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요두 사람한테 꼭그 신농시, 그 다음에 또 내면은 그 도랑의 신내, 아니 도랑 뭐냐면은 밭도랑을 지키는 그 뭐라고 하나, 체부라고 하는데 고위 신내도 같이 이제 농 저기 뭐야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신농시가 농사의 참 귀신이 신입니다. 신농시가 일어나서 창목위사 그랬죠.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울퉁불퉁하게 깎아가지고 제가 여기에는 안 집어넣는데 우리 천자문에는 그 쟁기 보습 요 그림들이 있었을 겁니다. 보습은 지금
두 갈래로 돼 있죠. 요거는 쟁기류자죠.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저 나무로 여기 나무목이 들어가 있죠. 나무목이 있어가지고 쟁기가 그 다음에 뾰족하죠. 쟁기 뾰족하죠. 왜 뾰족하냐면은 땅을 깊게 갈거나 그죠? 이 딱딱해진 땅을 깊게 갈려면 뾰족한 게 좋습니다. 보습은 여기다 뭘 했냐면 다시 또두 개로 이렇게 나눴죠. 넓적하거나 두 개로 해가지고 땅을 그 다음에 넓게 파면서 이제 갈아 엎는 방식으로 해서 보습 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나무를 깎아서 그러니까 그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목이뢰 그랬습니다. 쟁기라고는 약간 이제 구부러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를 구부려서 바로 쟁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습과 쟁기는 다 땅을 파는 도구들이죠. 하나는 부드러운 땅을 넓게 이렇게 파는 것이 되고 쟁기 같은 경우는 좀 깊게 파서 이렇게 그 넘는 거니까 그래서 구부려가지고 쟁기를 만들어서 뇌누치리로 그 다음에 누까지 나오죠. 바로 욕 보는 거. 누인데 자 쟁기 어쨌든 땅을 파는 도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얘를 쓰려면은 뭐가 되냐면 얘를 쓰려면 참욕 봐야 돼요. 그죠? 욕 봐야 되는 게 이거죠. 봄에 자 이제 심어 놓고 왜 욕을 보느냐? 이거 호미 뇌 누가 되죠? 호미노자가 되죠. 호미. 호미는 뭐 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그 싹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옆에 잡풀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호미는 잡풀 제거입니다. 그리고 호미는 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꼬부리 쪼그리고 앉아서 일해야 돼요. 그참욕 보는 쟁기예요. 그래서 이게 호미루라고 하는 겁니다. 호미루자, 호미루. 네. 걔네들 갔다 이거 음차에서 빌리는 거니까. 음차에서 빌리는 거니까. 이거 음차인 거거든요. 여기서 음차에서 그 불경 제 인도 말을.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쟁기를 끌대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는 못 하죠.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끌고 저다 뒤에서 사람이 뒤에서 밀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 쟁기에다가 짜고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두 사람 짝이라라고 할때 이렇게 씁니다. 다 쟁기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이거는 보습은 넓적하거나 좀 갈라진 모양이 되고 이거는 다 호미 같은데 호미는 진짜 구부리고 앉아서 이거는 남자들 일이 아니지 이건 여자들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목 위사하여 뇌누치리로 그죠? 호래 뭐야 쟁기와 호미 당연히 보습 당연히 다 들어간 것이죠. 두 개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로움으로써 이교 천안 이로써 천하를 가르쳤으니 개취죠. 이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궤로 표현했네요. 이궤로를 가지고 천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궤는 어떻게 되느냐? 자, 풍류의 이기죠. 밑에가 우레궤, 위에가 바람궤. 풍은 그죠? 손이 되고 바라 손은 들어가는 것이죠. 뢰라고 하는 것은 진이 되고 땅을 그죠? 땅을 울렁울렁 떠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뭐예요? 쟁기가 땅을 파가지고 그죠? 속에 있는 것들 그죠? 다 이렇게 그 한번 받쳐 내는 겁니다. 그래 빨리 싹들이 나오도록 해서 부드럽게 그걸 전체적으로 둘러주는 것이죠. 그래 솥잎이다 그러면은 쟁기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뇌누치리로 이교천하 그죠? 천하를 가르쳤으니 천하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쳤으니 대개가 저 이궤에서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궤에서 취해가지고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느냐면은 제가 답안에다가 뭐냐면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겠죠. 자, 왜냐면은 그전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그냥 뭐 나막대기나 가지고 어찌어찌 했다가 그냥 그저 좀 심었는데 땅이 딱딱하니까 잘 자라지도 않을 것이고 뭐 비만이 오면은 뭐 그래 좀 괜찮다마는 가뭄이라도 들면 제대로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땅을 부드럽게 흩어주고 그럼 막 씨들도 전부 뒤엎어주고 호미 가지고 또 잡풀들 이렇게 내면서 엄청난 농산물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이른바 잉여 농산물 시대를 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넉넉해지고 저축해 두고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은 뭐가 되나요? 우리 먹고도 남을 정도 있으니까.
언제 나는 농사를 짓지만은 저기다 고기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저 바닷가가 내가 매번 그다음에 저 비린내 나는데 개그 것만 먹을 수도 없고 좀큰 고기도 먹고 싶을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물물 교환을 하게 하면 되죠. 바로 신농식 때 바로 뭐냐?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니까 이게 그 떼에서 보면 안 돼. 그래 가까이서 보면 383쪽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일중이시하여가 되죠. 하루 그냥 한낮에 시장을 만들어서 저작거리를 만드는 거죠. 한낮에 시장을 만들어 저작거리를 만들어서 치천하지 민하여 그러니까 일중이다 그러면 이제 해가 떠올라서 한낮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아 오늘 내가 우리 집 요번에는 뭐 많이 생산 조 많이 생산했을까요? 조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조를 참 많이 제일 첫 번째 곡식이 조라 그랬죠. 조가 되니까 속속 종류가 되니까 조가 되고 많이 만들었고 충분히 먹을 만도 되니까 아유 우리가 호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호미 장인한테 그 장에 오면은 이제 그래서 호미로 바꾸는 거죠. 그게 보면 일중이시하여 치천하지면 천하의 백성들을 이르게 하여서 취천하지와 천하의 재화를 거기다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호미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저 바닷가에서 소금 짊어지고 오는 사람 그다음에 말린 생선 가지고 오는 사람 그다음에 고기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재화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역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바꾼다라는 겁니다. 교역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물러가서. 각득 기속해 하니, 각각이 자기가 사는 곳을, 아, 내가 여기서 살기 잘했지. 내가 농사 참잘 짓는데. 그죠? 각각이 그 이른바 삶의 그 터전을 거기서 서로 얻었으니 이것이 더 개취 저 서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대개가 저 서압께서 취했더라. 그러니까 시장을, 요렇게 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시장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서압, 활의 서압이죠. 활의 서압 봅시다. 자, 이제 시장 가려면 아침 일찍부터 가야 돼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저희 동네에서 그저 서천장, 뭐 한산장 간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자, 아침이죠. 맨 밑에, 아침에 밑에서부터 움직여야 되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은 언제나 내가 거기 닿느냐면 한두 시간 거를 한낮이 되는 거죠. 한낮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날 때 이게 일중 여기서 그죠? 화날 때니까 이때 화날 때 사람이 다 모이죠.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할때 가지 회야라. 형은 가지 회야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모임이라 그러는 것이죠. 한낮에 모인다 그랬죠. 시장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가져온 물건들 서로 바꾸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죠. 아마 갈때 되면 좀 깜깜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그래서 활의 서압기에서. 자, 같은 괴라도 여기서는 서압이 돼서 시장 관계로 열었죠. 시장. 그러니까 물물교환, 교역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데 괴상에 들어가면은 서압은 뭐냐면 씹는 거죠. 씹는 거. 뭘 씹느냐? 이 걸리적거리는. 내가 밥을 먹는데 입에서 자꾸 돌, 뭐, 가시가 걸리고 씹어야 돼. 씹으면 어떻게 뱉어야 되겠죠. 거치적거리는 거. 이거는 그래서 서압기에는 형벌궤입니다. 막상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을, 그죠? 쭉 이렇게 해서 분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각이 이제 이때부터는 또 뭐도 생겨나겠어요? 전문가 집단도 생겨나겠죠? 각자의 다시 말해서 장인들이 아마 나타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것이, 자, 이제 그 시장까지 열었고, 그 다음에 신농시 물건을, 그죠? 신농시가 돌아가시거늘 주권을 황제 요순 씨 착하여 다 씨치자죠. 황제 씨와 요 씨와 순 씨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이때 보면은 황제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요순 씨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래서 제요 제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요 황제가 되니까 그죠? 제요 제순 황은 제가 되죠. 누를 황제의 황은 바로 제가 됩니다. 황제 요순 씨가 일어나서 자 보면 통기 변하여 그 변함을 통하며 아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자꾸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지금 보니까 시장까지 열어가지고 잉여 농산물 물물 교환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런 각지에 뭐예요? 각자 그 장인들이 생겨나죠. 각자의 그 일을 그저 전문가 집단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생활이 날로날로 좋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자들이 나타나니까, 사람을 또 부리는 놈들이 생겨나죠.
어떤 놈은 그냥 부려가면서 어우 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인 불관하며 이렇게 되죠.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그죠? 게으르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이 화지하여 신묘하게도, 그죠? 그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변화되었으며, 그 다음에 3인 의지하니,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하게 자기의 그저 법도를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일들을 마땅하게 각자의 그 일들을 주었으니 여기 궁죽 변하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즉 구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에이 궁한데 뭐 굶어 죽으랴. 궁하면 뭐가 된다? 궁하면 뭐가 돼요? 궁하면 통하지 뭐. 사람 보통 궁하면 통하는 줄 알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가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에이, 궁죽통이라는데 뭐 뭔가 뾰족한 수가 생기겠지. 자기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뾰족한 수안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래도록 그저 있지. 그래 통즉구라 이렇게 돼 있죠. 시로 자천오지하며 이로써 하늘로부터 도와서 이거는 우리가 화천대유기에 그죠? 상구효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길무불리라 이거 두 번째 지금 나오죠. 황제유순이 그래서 황제유순이 그 다음에 자,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교화, 백성들을 참이 덕으로서 교화를 시켰습니다. 황제 요순이. 그래서 이제 덕화를 시켰는데 수의상이 치천하하니, 이제 마침내 뭐 수공평장이라라는 말 그거 나죠. 그래서 개취죠. 건곤이라라고 했습니다. 의상을 드리워서 천하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상을 드리웠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시절인데 앞에서 지나가다 한참 전에 그죠? 시장을 열어서 교육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죠? 앞에서 뭐도 만들었어요? 그물도 만들었는데 이 사이 지금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죠? 실을 만들고 해가면서 옷을 다 입었습니다. 이때 의상은 그냥 옷이 아니라 뭐, 더군다나 윗도리 아랫도리로 나누잖아요. 뭐냐면은 지위에 맞는 복장이 있죠. 임금이 입어야 될 거, 그죠? 이른바 관직에 따른 관복들이 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건곤에서 취했다 그랬어요. 수의상이 치천하는데 건곤궤에서 취하죠. 건궤, 그 다음에 곤궤. 그래서 건궤는 뭐예요? 윗도리, 윗도리가 되죠. 그 다음에 곤궤는 뭐예요? 아랫도리가 됩니다. 그죠? 아랫도리가 되는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하늘은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윗도리는 어떻게 입어요? 통째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입죠. 그죠? 아랫도리는 뭐예요? 땅은 가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래로 해서 이렇게 해서 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죠? 바지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혀서 입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건곤궤를 통해서 의상을 잃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옛날 그 어느 저기 뭐야 종이 조끼로 만드는 옷 하나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의상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관복이 다 정해집니다. 신분에 따른 복장이 다 해서 입혀져가지고 옷을 입고 천하를 다스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고서는 서로 모여서 천하를 다스렸으니 대개가 저 건곤께서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부족한 내용.